급하게 현금 필요해서 주변에 돈 빌려달라고 싫은 소리 한두 번은 해보셨죠? 그런데 본인 명의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내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비상금 마련 가능한 방법 알고 계신가요? 또 신청만 하면 5분 만에 입금까지 되니 정말 유용한 방법입니다. 바로 이 방법은 소액 결제 현금화라고 앞서 말씀드린 내 휴대폰으로 비상금을 마련하는 방법인데요. 무직자, 프리랜서, 주부, 대학생 등 대출이 어려우신 분께서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또 이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는 최소 5만 원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출이 아닌 거래 방식이다 보니 신용등급에도 전혀 영향이 없다는 사실. 저는 안전하게 공식 업체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3페이라는 공식 업체를 소개해드리니 급한 비상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문의해보시고 도움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하니 편안하게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국 비상금 서비스는 대출이 아닌 상품권 구매 매입 방식이다 보니 매입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급한 비상금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께선 확인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자주 하는 질문들과 홈페이지까지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보시고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할게요. 누구나 쉽고 빠른 비상금 마련 참페이. 소액 대출을 검색해보시면 많은 곳들이 대출 가능하다고 뜹니다. 하지만 잘 알아보지 않고 대출받으면 오히려 돈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최근 대부업체 사칭으로 소액 대출을 이용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할 수 없죠. 안전하게 소액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승인 대기 없이 저신용자분들도 빠르게 승인 가능한 방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소액 대출을 검색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많은 업체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링크를 한번 클릭해보면 메인에 바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곳들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업체에 한번 개인정보가 넘어가면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내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수많은 광고 문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또 소액 대출은 금액이 적어 잘 알아보지 않기 때문에 더 사기당하기 쉬운데다가 사기를 당하더라도 신고하려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돈을 빌려준다고 해놓고 더 큰 금액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안전한 곳에서 진행하는 곳이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바로 참페이입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 바로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개인정보를 먼저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원과 연결이 되면 간단한 절차 후에 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소액대출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신용자도 대출이 될 정도로 승인률도 높고 입금까지의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급전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홈페이지 링크 남겨둘 테니 안전하게 현금 마련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